빠방하이, 오늘은 간만에 둘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검정고무신이 있다면 90년대에는 무조건 둘리. 우리나라 대표 작품인 만큼 흥미로운 비하인드도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아기 공룡 둘리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진한 둘리, 연한 둘리, 둘 중에 뭐가 더 익숙하신가요? 진한 둘리라고요? 당신은 아재입니다. 아, 내 얘기구나. 하지만 놀랄 것 없습니다. 이 둘리 아시는 분, 이분들이 찐 아재이거든요. 이 둘리가 이 둘리가 되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가님의 둘리 제작 스토리, 만화보다 더 꿀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기 공룡 둘리의 작가는 김수정 작가님. 지금은 웹툰이다, 뭐다, 워낙 핫해서 그런지 만화가 하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1970년대에 만화가의 삶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사회 6대 중 하나로 밀수, 탈세, 도박, 마약, 폭력과 함께 묶였고요. 어린이날에 불량 만화 화형식을 할 정도였다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작가님은 애니메이션 하청업체, 만화사 등에 근무하며 만화가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작품인 일남사녀 막순이, 이어서 오달자의 봄, 날짜고돌이 등의 작품을 연재, 소소한 인기를 얻었지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죠. 그러던 1983년 만화잡지 보물섬에 아기공룡 둘리 연재를 시작했으니 짜자잔! 네, 이게 초안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코쪽도 뿔모양에 더 가깝고요. 딱 봐도 공룡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도 수많은 변경을 거쳤죠. 원래 둘리는 남자아이였지만요,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골탕 먹이면 검열에 걸릴까봐 공룡으로 변경했고요. 피부색도 갈색이었지만 왜 공룡이 똥색이에요? 편집장의 일침에 초록색으로 변경합니다. 작가님과 검열, 편집장의 콜라보로 역작이 탄생한 셈이죠. 그렇게 공개된 둘리, 말 그대로 컬처 쇼크였습니다. 표절 일색이었던 당시 만화계에서 한국식 만화만의 독창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원작은 종종 19금 드립도 나오고 정치, 사회 풍자도 많아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재밌었습니다. 이후 애니화되면서 매운맛이 쏙 빠지고 아동만화로 날리며 무려 시청률 40%를 달성, 국민 애니로 등극했죠. 이렇게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캐릭터들도 독창성이 넘치지만요, 둘리 특유의 감성 덕분입니다. 작가님은 둘리를 연재할 때 조카들의 일기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공룡인 건 확실한데 우리 사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지. 가족을 잃고 혼자만 남은 둘리, 역시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도우너, 서커스장에서 탈출한 또치, 유학간 부모와 떨어져 고모부 집에 사는 희동이, 여기저기 무시당하는 만년 가수 지망생 마이콜, 각자 상처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때론 싸우기도 화해하기도 하면서 일상 얘기들을 보여주죠. 둘리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이유 때문인가 보네요. 무려 시청률 40%,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둘리 OST는 국민동요급으로 전국민이 따라 불렀고요. 문구, 왕구, 아이들 제품부터 TV, 자동차, 대리운전 할 것 없이 광고계를 섭렵, 말 그대로 신드롬이었습니다. 당연히 3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1988년 방영 이후로 끝, 3기가 나오는 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렸죠. 사실 1, 2기라고 해봤자 2기 수 앞에서 15분짜리 에피소드 12개에 불과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사실 KBS에서는 무려 59작으로 구성된 후속작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 맡은 KBS에서 이 대박 애니를 놓칠 리 없었죠. 하지만 김수정 작가님의 거절로 대작은 최종 무산됩니다. 협의 없이 원작과 너무 다르게 만들었다는 게 그 이유. 아까 얘기했듯 원작은 매운맛 그 잡채입니다. 시대, 정치 풍자의 색채가 강해서 풍자극 혹은 블랙 코미디에 더 가까웠죠. 애니판이 워낙 광역 인기를 끌어서 그렇지 원작 매니아층도 탄탄했는데요. 원작의 블랙 코미디 요소는 다 빠지고 올리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원작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잉? 그래도 엄청 잘 만든 아동 애니인데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원작을 보면 그 생각 쏙 들어갈 겁니다. 먼저 개그맨 고길동 에피소드 시작부터 부정부패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비판하는데요. 둘리, 마이콜, 고길동, 재산을 탈탈 털어도 한 푼도 없는, 그래서 개그맨에 도전하는 서민의 애환을 보여줬습니다. 6.25 때 가족을 잃고 약팔이를 하는 약장수의 이야기도 슬프고요. 아예 걸프전에 대한 비판이 대놓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은 기름이 없어서 매일 아침 오픈런,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삶이 전쟁인데 미사일 하나에 밥이 몇 끼네. 둘리 일행은 갖다 팔 생각에 초능력으로 미사일을 만들 들어서 걸프전에 참전하죠. 물론 거기에도 전쟁 고아가 울고 있었는데요. 고은호가 인간들은 지능이 낮아서 전쟁을 일으킨다며 비판하는 걸로 마무리. 이처럼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관점에서 세상을 비판하는 것도 원작의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작품성이 다 사라졌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던 거죠. 어른들은 원작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민 대부분이 알아도 결말은 모르는 애니. 그 대표작이 아기 공룡 둘리이죠. 뭐? 둘리가 공장 노동자라 손가락이 잘려서 초능력을 못 쓴다. 고은어는 비열한 사기꾼이 돼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또치는 스스로 동물원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다. 희동이는 건달이 되고 마이콜은 나이트 가수가 되고 고길동은 도은어한테 사기당한 충격으로 저세상에. 공룡 둘리의 결말이 유명하지만요, 이건 다른 작가가 쓴 2차 창작으로 정식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짜자잔. 둘리의 진짜 결말은 이렇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사고치는 둘리일행. 난리 난리를 하던 중 어디서 밥통이 날라옵니다. 도은어 아빠 등장. 오자마자 등짝 스매싱 제대로 날리는데요, 바로 도은어를 우주로 데려가려 하는 도은어 아빠. 이때 고길동이 둘리 또치도 데려가서 고향에 내려주라고 부탁하고 눈물에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희동이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요, 고길동은 스트레스가 없으니 살이 디룩디룩 쪘습니다. 맛 둘리 재등장. 돌아갈 집이 없으니 받아달라며 우는 걸로 마무리. 빌드업 없이 갑자기 산산이 흩어지는 게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이 정도면 열린 결말에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동심을 깨뜨렸던 후속작이 나왔으니 베이비사우루스 돌리. 내용이 정말 충격입니다. 둘리는 고길동이 다니던 회사에 취직했지만 삶에 찌들었고요, 고길동은 노인이 되어 머리가 벗겨지고 둘리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있고요, 마이콜은 꿈을 접고 동네 슈퍼 운영, 또치는 아프리카에 돌아갔지만 맹수에게 쫓기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은어만 별의 영웅이 돼서 떵떵대며 잘 살죠. 문제는 얘네들의 2세들. 둘리의 아들 딸 돌리와 울리, 또치의 딸 꼬치, 도은어의 아들 호도그. 이 넷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요, 둘리랑 고길동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당하기만 하고 둘이 캐발에 가는 장면도 나와서 평가도 좋지 않았죠. 엔딩은 더 충격. 돌리와 울리의 장난으로 염소가 된 둘리가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사경을 헤매는데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시절로 보내주자며 호도그가 둘리를 과거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둘리는 되돌아오지 못하고 돌리, 울리는 아빠를 잃어버리는 걸로 마무리. 막판에 고길동이 속마음으로 그놈 속 시원히 잘 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라스트팡을 날렸죠. 둘리에서 축소된 블랙코미디 성향을 살풀이한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때 작가님이 많이 힘든 시절이라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거라고 공식 속편이 아니라 외전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못 본 척 할 테니 공식 후속작 내주십시오. 통통한 모습의 고길동. 사실 이게 고길동의 근본입니다. 둘리가 오기 전인 1화, 이 행복한 모습 보이시나요? 둘리가 오고 나서 만성 스트레스,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걸리며 살이 쪽쪽 빠졌죠. 그런데도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기본 4인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미국 유학 가는 데 방해된다고 맡긴 조카 희동이도 자식처럼 돌보고요, 사고만 쳐대는 3인방도 쫓아내지 않고 살고 있죠. 그런데도 먹을 걱정이 크게 없는 것 보면 돈도 많아 보입니다. 취미가 무료 화초 가꾸기, LP판 수집, 양주 수집이죠. 뭐 고길동 각해인 거야. 워낙 유명하지만요, 이런 결실 사실 엄청난 노력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고길동의 과거는 녹록지 않았거든요. 고길동은 두메산골 벽지에서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인성은 집안 내력 같은 게요, 형도 인성이 엄청 좋았는데요, 둘리랭이 과거로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도 고구마를 나눠줬죠. 그렇게 힘들지만 화목한 집에서 자라온 고길동, 군에 입대 장군이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각해 떡잎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성적은 우수하고 품행이 정하고 위협심이 매우 강한 청년으로 유명했죠. 거기에 싸움도 잘해서 동네 양아치들이 쪼는 장면도 나온다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대학에 입학, 광화문에 있는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한 거죠. 회사에서의 이미지만 봐도 각길동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둘리 때문에 틈만 나면 장기 무단결근을 해도 잘리는 일이 없죠. 한 번은 하도 안 나오니까 상사가 돈 갖고 튄 거 아니냐고 얘기하자 후배들이 고길동 과장님은 그럴 리 없다고 실드 쳤습니다. 이래서 각길동 하나 보네요. 거의 쌍문동 안에서만 놀긴 하지만요, 둘리 세계관 알고 보면 정말 방대합니다. 전 우주 스케일로 외계인도 자주 등장하고요, 저승세계, 타임워프한 평행우주까지. 그중 가장 유명한 건 깐따삐아별이죠. 애니 3기가 안 나오다 보니 많은 내용이 잘렸는데요, 이 별의 비밀도 참 흥미롭습니다. 깐따삐아별의 어원은 간다펴라. 도은어의 출신별로 특이하게 이름은 모두 빵에서 따왔습니다. 살짝 모양 빠지는 이름과는 다르게 엄청난 과학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별의 타임머신은 바이올린으로 된 타임코스모스로 최신식은 아니고요, 도은어 아빠가 타고 온 밥소 타임머신, 도은어 아들이 쓰는 타임벤조, 최신식 타임머신 기능을 자랑합니다. 도은어의 성격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이기도 합니다. 잠수함도 박치기 한 방으로 날리는 도은어지만요, 이 별에서는 최악체. 깐따삐아별 사람들은 3살이 되면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 정도의 괴력을 자랑하죠. 도은어의 아빠 오방떡은 별의 유명한 장군으로 집안이 워낙 유복했는데요, 도은어는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한약을 먹고 자랐다고 하죠. 하지만 깐따피아별은 외계 종족인 불독성인에게 침입을 당하고 인종 말사로 식민 지배하에 놓입니다. 이때 몸약하기로 소문났던 도너와 코로케가 적들을 물리치고 깐따피아별을 되찾죠. 도너는 아빠를 이은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며 별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로 잘 살았다는 은근 세계관이 방대하네요. 간만에 돌아온 둘리 영상 어땠나요? 조회수 잘 나오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검정 고무신 속 신기한 겨울생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요리 뽀뽀.